갑진년 새해 여기와 계신 영원함을 대표하신 귀빈 여러분, 그리고 영원함 주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건강과 만사형통의 큰 축복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좀 긴장을 풀기 위해서 몇 말씀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이수정 전 국무총리께서도 참석하시고 정부 요인들이 참석하신 바로 행사가 이 방에 있었는데 저도 정치인 분야를 대표해서 한번 왔었습니다. 봤더니 이수정 총리께서 이 백범 기념관을 지은 사람이 저기 앉아있는 박수선 의원입니다. 그렇게 느닷없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있었더니 사실 백범 기념관을 짓기 위해서 기념사업회장으로 이수정 전 총리께서 활동하고 계실 때 국민 성금을 모금해서 짓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 국민 성금을 모금하기가 쉽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종잣돈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종잣돈으로 적어도 부지라도 좀 확보를 하고 나머지 건축비용은 국민의 성금을 하자 이런 포부를 가지고 계셨던 모양인데 그 종잣돈 마련하기도 좀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 오셔가지고 조찬하고 가신다고 그러면서 제 방해를 들려셨어요. 그래가지고 차마 대통령께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당신이 대통령께 김구 선생 기념관을 마련할 계획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종잣돈 마련을 좀 말씀을 좀 드려달라. 왜 말씀하시지 했느냐고 그랬더니 차마 말을 못 꺼내겠더라고. 그럼 종이 말씀 못 꺼냈는데 제가 말씀 꺼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자네는 대통령께서 신임을 하고 총회를 한 실세니까 가서 이야기 좀 하라고. 그래서 사실 그건 아닙니다만은 그러고 이제 대통령께서 올라가서 총리께서 이런 말씀 하셨다 했더니 대통령 말씀이 당연히 건국과 독립의 선구적인 역할을 하신 김구 선생 기념관이 없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인데 그것을 또 국가 예산으로 건축한다는 것도 그것도 좀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국민 성금으로 모금을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말씀하시면서 다시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다만 적어도 이 기념 사업이 첫 사업을 뜰 수 있는 그런 역할은 대통령께서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바로 동의를 하시면서 그 예산안이 정부에서 막바지 편성이 다 됐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기재부 장관한테 이야기를 해서 기념관 설립 예산을 그때 정확한 액수는 지금 몇십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마련하라고 말씀하라고 해서 제가 기재부 장관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마련을 해서 이 기념관이 시공을 하게 됐고 그 역할을 해주셨다고 했다고 우리 총리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기념관을 마련하는데 조금의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오늘 대한민국 역사에 앞으로 역사에 크게 남을 동서 화합을 위한 영원한 신년 하례식을 이 장소에서 개최하게 된다는 것이 너무나 인과관계로 볼 때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저 같은 사람이 조그만 일을 했구나 하는 감회도 좀 있습니다. 언제 또 우리 권노갑 김대중 재단 이사장께서 어제 아침까지도 내가 조금 힘들긴 한데 이 행사에 적극 동의를 하고 목적의 취지에 감동하기 때문에 꼭 가서 내가 축사를 하고 우리 김대중 대통령 정신 우리 박정희 대통령 정신을 통합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침에 목소리가 거의 안 나오실 정도로 상에 전화를 하셨는데 병원에 독감으로 입원을 해가지고 계시는데 남한테
옮길까도 무섭고 그 의사들이 절대 다중이 모이신데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아주 죄송하게 됐다고 미안하게 됐다고 하면서 저한테 말씀 계셔가지고 공석으로 됐습니다. 오늘 같은 신년 한해를 안 한다고 해서 새해가 오늘 안 오자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저희들에게 복을 또 안 주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동안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크지 않은 나라지만 지구상에서 대한민국 하면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또는 자주 국방 차원에서 한미 동맹 차원에서 등등 우리 한국이 글로벌 사회에 남겨둔 족적도 매우 큰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할 때까지 영원한 주민들이 앞장서서 헌신과 희생과 봉사를 하셨는데 정치적인 경쟁 과정에서 너무 정치인들이 선동과 이용과 또 이런 행위를 해가지고 선량한 우리 주민들이 동서 지역에 사는 것이 무슨 특권도 아니고 무슨 의무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살아왔는데 그것이 지역 감정화 돼가지고 동서 간의 갈등과 반목이 갈수록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 국민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갈라져 있어가지고 힘을 모으고 합해도 부족한 판에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국가안보를 튼튼히 이어갈 수 있겠느냐 또 그리고 갈수록 심화되는 지구상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장을 하고 있을 때 이 대통령 취임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축하 자리를 넘어서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을 바르게 세우고 영원한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이 동참을 하고 국민이 기대를 하고 국민이 축복을 하는 취임식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분열로 갈라지고 찢어진 이 나라에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국력을 결집할 수 있는 국민 통합이 뿌리 차원의 취임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고 우리 취임 준비위원들하고 논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지방시대 부위원장으로 계시는 당시 우동기 박사가 저희 부위원장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번에 대통령 선거 결과가 호남에서는 기대한 만큼 흡족한 득표가 없었지만 관목할 만한 성취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서 화합이 바로 대한민국의 부국 강병과 부민 강국을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취임식을 광주 광역시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 의견을 제시를 하고 많은 취임 준비원들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 건의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했는데 물리적으로 그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국빈이 오시고 해외 동포가 만 명 가까이 오시고 참여하는 국민들이 수만 명이 되고 하는데 광주에서 취임식을 할 수 있는 장소를 구할 수도 없고 숙박시설도 안 되고 교통편도 그러고 그래서 좀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께 보고를 했더니 광주에서 취임식을 한다는 발상은 어느 분 발상인지 몰라도 너무너무 깜짝 놀란 정말로 꼭 한번 저도 해보고 싶은 그런 발상인데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다고 그런 말씀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취임 준비위원회 함께했던 영원한 동지들하고 우리가 동서 화합을 좀 이룩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력을 결집을 하고 또 그동안의 역사의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영호남이 함께하거나 영남, 호남이 따로 해서 대한민국 역사를 만드는데 얼마나 큰 성취와 결과를 하는데 공헌을 했느냐 그걸 좀 상기를 시키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획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번 동서 포럼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순수 시민 운동으로 차원에서부터 전개를 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보자. 대신 정치적인 의도와 색깔은 전혀 빼자. 그래서 저도 사실은 국회 부의장을 했기 때문에 정치인이어서 저 참여할 자격이 별로 없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제 직함을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이라고 해놨는데 그것도 좀 잘못됐어요. 사실은 제 직함이 동서미래포럼의 회장도 아니고 명예회장이랍니다. 제가 그러니까 명예회장이라고 좀 써놨으면 더 나을 뻔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창균 박사를 비롯해가지고 대구에 오창균 박사, 광주에 한경도 박사, 서울에 이면 박사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좋은 발상이고 꼭 우리가 작은 힘이지만 역할을 좀 해서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대한민국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주도적인 원동력 역할을 좀 하자 그런 결의에 차가지고 작년 2월 24일날 대구에서 동서포럼을 전략 토론을 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듣고 공감도 하시고 또 유력신문인 영남일보에서 아주 지면을 크게 할애해 주셔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큰 중요한 시민운동이다 하고 평가도 해주시고 또 그리고 다시 또 광주로 넘어와서 행사를 하고 서울까지 오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광주에서는 또 KBC 방송 또 무등일보에서 집중적으로 생중계도 해주고 또 토론을 그 내용도 전달해주고 그래서 많은 지금 관심 속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신년 할애식에 양 지역을 대표하신 이 나라를 여기까지 올 때 헌신과 희생 그리고 사명을 너무나 크게 주셨던 대선배님들 또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동지들 또 뒤따라서 더 영원한 발전을 시켜야 할 젊은이들이 함께한 자리가 너무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원함이 마음을 열고 포용을 해서 동지로서의 참 뜻있는 출발을 좀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난번에 광주 행사를 갔더니 가기 전에 가서 식 전에 언론인들하고 오찬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좀 저희들이 시민운동 차원에서 해보려고 하니까 언론도 좀 관심을 가져달라 이야기를 했더니 한 15명 정도 언론인이 모였는데 그분들 하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좋은 발상이고 좋은 시작이다. 꼭 좀 결실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주라. 우리도 역할하겠다 하면서 어느 언론사 편집국장이 우리도 지금 영원한 언론인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는데 너무너무 사람들이 의리 있고 통도 크고 너무너무 좋다. 이 영남분 언론인들이. 그런데 정치 이야기하고 야구 이야기만 하고 나와버리면 언제 저 사람이 저랬나 할 정도로 변해버린다. 특히나 정치 이야기가 너무 그렇다. 그래서 모든 오늘 현상은 정치가 이렇게 변질을 시켜놨는데 정치 운동으로 해가지고는 주민들의 인식과 가치를 바꾸기 어렵고 그리고 시민운동 차원의 새로운 국가를 한번 만드는 시대정신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역할을 하게 되면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된다. 그런 말씀이 있었고 저는 이제 다니면서 특강을 할 때 대한민국이 좀 우뚝 선 자유시장 경제의 최고봉에 선 나라라고 평가를 하고 10위권 경제대국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 있을 때 그분 말씀이 어려운 시기 헌신과 희생도 컸지만은 자유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를 함께 이 짧은 기간에 구축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우리 자랑스러운 국민이다. 이런 말씀을 맨날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화 세력들은 독재 타도를 부르짖고 민주화를 운동을
하기 위해서 헌신과 많은 희생도 당했고 또 이것을 제압하기 위해서 현 정권들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핍박도 가하고 그랬지만 우선 피해자라고 하는 김대중 대통령이 화해를 했고 또 쿠데타 세력이고 타도해야 할 정권이라고 주장했던 그 세력 중에 김종필 세력하고는 힘을 합해가지고 역사상 새로운 전국적 교체까지 만들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호남에 가서 그렇습니다. 호남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는 분들이 많은데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면서도 김대중 대통령의 언행에 대해서는 왜 순종을 하지 않느냐. 본인이 모든 것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포용으로서 한 나라가 쪼개져서는 안 되고 합쳐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지금은 민주화 민주화는 하지만은 민주화도 단계별로 보게 되면 우리가 먹고 살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지적이 가난한 순간에 박정희 대통령이 오늘날 우리 경제 부흥의 초석을 깔아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했지 않았느냐. 아무리 좋은 민주제도가 있다 할지라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다시 말하면 생존권이 보장이 안 된다 하면은 그 많은 민주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먼저 생존권 보장에 해결한 기여를 한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뿐만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인간으로서의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권을 제도화로 보장하게 하는 운동을 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이제 함께 결합을 해가지고 우리 시대 정신으로 만들면 즉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부국 정신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화 포용 정신을 합하게 해서 21세기 대한민국 정신으로 만들면 또 만드는데 우리 동서 화합으로부터 출발이 되면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겠으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과 또 성취를 위한 우리가 조약도를 깔았다는 그런 사명감에 우리가 만족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말씀 더 보태면 또 광주와 대구, 대구 광주는 공통점도 많습니다. 마치 민주화 운동이 광주의 전유물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미 미승만 정권 시대에 228 대구 민주화 운동이 민간으로서의 최초 민주화 운동으로 역사에 기록이 되고 자리 잡은 하고 있는데 그 228 민주화 운동과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결합을 해서 큰 민주화 운동 정신으로 우리 시대에 부각을 시키고 그것을 함께 기념하고 함께 헌창하는 노력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 정신이 세계적인 정신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오늘 우리 박영석 2.18 기념사업 회장님 황일봉 5.18 구속 부상사 회장 사실상 제일 큰 단체입니다.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들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흉해 주셨는데 너무 가슴 설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과연 이 운동이 성공해야 될 텐데 되겠느냐 이게 지금 불치병은 아니지만 난치병에 가까운 동서 갈등과 반목은 병리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어서 불안한 성취에 대한 불안감이 없지도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신 이 자리가 동서화합의 새로운 시발로 기록이 되고 또 이 시발을 기록을 위해서 어제까지도 그렇게 읽기가 어렵고 눈보라 비바람이 치고 그랬는데 말끔한 이 오늘 날씨가 좋아진 것도 하나님께서도 축복을 내려주신 이 동서 화합을 위한 영원한 신년 하례식을 개최를 하도록 해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작은 반이고 여기서 큰 어른들이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면서 또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은 따르고 또 후배들과 함께 손잡고 가는 그 의지로 가게 되면 오늘 내일 또 그 다음 달 그 다음 달 등등에 확실히 달라지는 대한민국의 국력 결집
이렇게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함께한 자리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조촐하게 지내온 자리였지만 결국 오늘을 시발로 해서 저희들은 더 사명감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고, 이건 동서 미래 포럼에 있는 몇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이 함께 역사의 운동이라고 생각하시고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힘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두서없는 경과보고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